90을 진리를 갖췄는데 왜텅 비었다고 하나요? 거기는 생각, 감정, 오감이 없거든요. 생각, 감정, 오감이 없다는 의미로 텅 비었다는 거예요. 진리로 꽉차 있는 세계지만. 거기는 에고가 없고 생각, 감정, 오감이 없거든요. 우리가 아는 시간, 공간이 없고, 예, 이런 이 변화가 없거든요.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. 텅 비었다는 말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. 텅 비었으니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구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. 텅 비지 않은 공이다. 그러니까 텅 비지 않은 공이다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참나를 착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개념으로는 모순만 일어나요. 개념으로 접근하면. 체험이 없으면. 체험해야 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구나. 왜 이런 모순적 표현을 하나, 이건요. 모순적 표현들은요, 다 이런 이 진리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. 왜? 진리 세계가 그래요. 에고가 그렇게 에고가 이해하기 쉽게 안돼 있어요. 그 세계를 이해하시라고 말을 모순적으로 합니다.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건 현상계의 존재예요.